Damien, got a question. Okay, here we go. I also raise goats. 자, 지금 유명한 사람을 어떤 영향을 써? Sustainable? 자, 오늘 우리 대현이 저격합니다. 질문의 90%는 너한테 갈게요. Sustainable 뜻이 뭡니까? 그렇죠,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 Eco? 그렇죠, friendly. 네. Okay. I pay regular visit to a local Chinese restaurant. 자, pay a visit. 따라 읽어볼게요. Pay a visit. 이게 단순히 그냥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하다 할 때는 명사가 바로 오겠죠. 목적지, 장소가 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pay a visit은 반드시 to가 오고 장소가 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pay a visit 갖고는 모자라고 to가 와야 되고 얘는 그런 to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visit은요 타 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전치사 따위가 중간에 낀 다음에 명사 오면 안 돼요. 타 동사란 목조가 바로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regular visit 여기 당연히 어떻게 regular가 이 수식어로서 형용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죠.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한 지역에 있는 중국 식당에 방문하고 거기서 자 그래서 이거 병렬 구조 온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뭘 모냐면 폐식용유를 모았는데 waste cooking oil을 모아온 거죠. It does not cost money. 자 cost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 비용이 들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이것은 뭐다?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 Does not send 보내지 않는다. 자, 대현이 send를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 방출하다 내보내다. Release. 이로 시작하는 단어는 emit. 자, 동사입니다. 따라봐. Release. 방출하다 내보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두 내보내잖아. 이 탄소도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문제가 이 that인 거예요. 예, 이거 보어로 쓰인 거죠. 주어, 이형, 시동사, 보어. 그래서 명이 되십니다. 자, 보어로 쓰일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대현이. 그러면 명이 됐을 생략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이 경우는 다 생략한지 그게 뭐지? 그렇죠. 그 the truck은 smells like fried chicken. 대현아, 왜 smell 다음에 like가 와야 되지? 이거 무슨 동사입니까? 감각 동사는 명사가 올 경우 전치사가 와야 되는 거죠. 감각 동사는 형용사가 바로 올 수 있어요. 이렇게 driving it makes me terribly driving. 이거 무슨 말이야? 이 디젤 엔진을 원래는 뭐로 하는가? vegetable oil로 갈 수 있도록 했죠. 그 콩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콩을 이용해 만든 그 쿠킹 오일을 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폐 식용, 즉 닭을 튀긴 프라이 치킨 하는 그 기름으로 자동차를 돌리니까 무슨 냄새 나는 거야? 치킨 냄새가 나는 거죠. 대현아, 이 문장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여기까지입니다. Driving까지 무슨 주어야? 동명사 주어죠. 선웅이, 네. 동명사 주어는 단수의 복수야. 단수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돼요? 복수, makes 겁니다. truck, the truck that runs on cooking oil.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The truck that runs on cooking oil. Run이 무슨 말이야? 그 연료를 이용해 달리다. 적었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Run 다음에 전치사 on수고요. 연료를 쓰면 그 연료로 달리다. 비슷한 게 여러분 이거 뭐죠? Feed on 먹잇감. 이거 뭐예요? 이 먹잇감을 먹고 살다.
이렇게 on이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연료를 무엇을 달리느냐? 바로 쿠킹 오일로 달리는 트럭이죠. 맞나요? 예, 그것은 makes. 예. 선웅이 네. makes가 몇 형 정사로 보여? 5형식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얘죠. 그럼 얘가 뭡니까? 목적 보호죠. 목적 보호로 가장 많이 오는 게 사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킹 오일로 운행되는 그걸로 달리는 움직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트럭을 운행하는 것은 아주 끔찍할 만큼 나를 배고프게 만든다. You also started farming. 당신은 또한 농업도 시작하셨죠. What does food have to do? 자, 알아봐.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 영어 회화에도 많이 쓰죠. 땡땡과 땡땡한 관계를 갖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도대체 탄소 감소와 뭔 상관이냐고. 이런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공주역이 경찰에 잡혀갔어. 선웅이 살해범으로. 그럼 니는 뭐라고 그래?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urder case. 무슨 말입니까? 난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미국 범죄 드라마의 대본으로 항상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음식이 탄소 감소와 뭔 상관이 있냐? I'm not a farmer by trade. Trade가 무슨 뜻이에요? 직업군을 뜻합니다. Trade 우리가 뭘 뜻으로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교환, 무역 또는 거래잖아요. 이건 트레이드는 직업입니다. 직업, 즉 직업군도 되고요. 저는 직업상 농부는 아닙니다만, I just try my best.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뭐하기에? 재배하기 위해. 뭘 재배해? 내가 먹는 것. 선웅이, 이 무엇을 뭐라고 그래? 선포관대지. 선포관대 왼쪽 오른쪽이 어떤 구조야? 힌트.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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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 미완성이라고. 그로우가 뭐예요 여러분? 자라다 두지면 재배할 때 할 때는 목적어 있어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있어 무동사요. 먹을 때 먹으려면 먹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잖아. 둘 다 명사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와식을 대신하고 있다.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직접 재배하려고 노력 중이다. Eating locally. 선홍이 eating locally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바꿀까요? 신토 부리로 먹는다라는 말이죠. 신토 부리로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토 부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신토 부리 신토 부리 즉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네. 네, 그래서 지역 생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locally produced food items. 아마 영어 신문을 읽어볼까요? He has tried his best to eat locally produced items. 이랍니다. 지역적으로 생산된 식재료. 이것이 뭐다? 또 다른 방법이다. 어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죠. 이 오버가 무슨 오버야, 선홍이? 이 A, another way와 reducing carbon emission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오버는 어떤 용도를 쓰이나요? 그렇죠. 동격의 오버입니다. 선홍이, emission의 동사는 이거죠. emit겠죠? Not only A, but also B, travel in this world of global trade. 여기 trade와 이 trade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공지우. 이거는 뭐야? 무역 거래죠. 백대현, not only A, but also B, 이와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시옷 기억 접속사.
그렇죠. 상간접속사. 상간접속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이 A와 B가 반드시 동일한 품사여야 돼. 선웅아, 여기 people과 food는 동일한 분사 맞나요? 둘 다 명사죠. 그럼 좀 어려운 거는 백태현. 왜 동사에서 붙였어 이게? 와우, 비의 수일치하는 겁니다. 잘했어요. 상관접사 not only a but also b일 때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뭐야? 중요한 대상이 a가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 상대적으로 b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일치하는 겁니다. 단수잖아요, 푸드가. 그래서 s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전 세계 무역이 거래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도 이동을 한다. The tomatoes in your lunch salad. 당신 더 점심 샐러드 속에 들어있는 토마토는 may have come. 칠레로부터 봤을지 모른다. May have pp, may have pp 똑같아요. 과사약추죠. 과사약추 뭐야? 과사약추. 과거, 사실, 약한, 추측. 그쵸? 뜻은 했을지도 모른다. 그 뭐 했을지 모른대요. 당신의 점심 샐러드에 있는 토마토는 칠레에서 봤을지도 모른다. 그 토마토를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 무슨 주어입니까? to 부정사가 주어를 쓸 수 있죠. 맞나요?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결국 to 부정사는 사실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한 행위 즉 칠레라는 그 남미 끝자락 있는 그 나라부터 네가 지금 점심 한국에서 먹는 점심을 만들려고 토마토를 수입해 오는 것은 어때요? 소비시키죠. 뭘 소비시켜? 엄청나게 많은 항공료를 소비시킵니다. 저는 뭐를? 과일과 야채를 재배합니다. 그리고 닭은 매일 먹는 알을 닭을 위해서 닭도 키웁니다. Just for my dinner table. 그저 제 저녁 식사만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유를 위해서는 양을 키 염소를 키우고요.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Without ice cream, 아이스크림 없으면 제 인생은 제 행복감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뭐죠? 가정법 과거죠? 뭐 공지유. 그렇죠. 또 선홍이 여기서 단어를 줄여봐봐. 백대니 줄여봐. 여기서 단어를 줄여봐. 똑같은 의미가 되려면 땡 공지유 were it not for라고 그랬어. 어? 푸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게 자체가 그 표현이야. 뭐뭐이 아니라면 알겠니? 원래부터 있는 거야 저게. 얘를 뭐로 바꿔? without 명사 또는 but for 명사. 자, 선웅이 여기 왜 순서가 바뀐 거라고 말했지? 아는 사람. 그래서 왜 도치시켜? if 생략을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는 거야. 나 if 생략했어라는 흔적을 남기 위해서 were enough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자, 갑니다. Are you satisfied with it? 여러분, be satisfied with 뜻이 뭡니까? 뭐뭐에? 만족하다죠. 그래서 be content with도 똑같은 표현. 뭐뭐에 만족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생각에 more sustainable life of life, a way of life, 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When I started this, 제가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이러한 방식의 삶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웠어요. 세 가지 골, 목표를 for myself, 내 스스로 for myself, 스스로라는 뜻이죠. 명령어이죠. 기름 덜 쓰고
내 인생의 태양열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다. 즉 생활에 필요한 전력은 어디서 공급받는 거야? 태양열로 공급받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음식만 먹자. 이 두 가지 UPE죠. It's been only a year. 공지육. 이 it's been은 뭐를 줄여놓은 겁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절한 겁니다. 단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나는 믿고 있어. I believe that I made significant progress. 백대현, significant가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상당한. 백대현. 상당한이라는 의미의 단어. CON으로 시작합니다. 맞아. Considerably. 상당하라는 뜻이에요. 고려하다의 의미와 1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상당한 진보를 이뤄냈다라고 믿습니다. 공지육. if 다음에 단순 현재 시제가 왔어. 그러면 이거 무슨 문이 돼버리는 거야? 조건문. 공지육. 단순 현재 시제가 있다라면 종속절은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가. 이게 미래인 거야. 사실은. I'm certain this은 이거는 첨부한 겁니다.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각을 하고 더 노력을 계속한다라면 선웅아, 네. stay라는 동사는 몇 형식 동사 같아요? 2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와? 형용사가 오는 거죠. aware, 인식하는, 인지하는 형용사야. 형용사입니다. 백대연, keep이라는 동사의 특징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안 돼. 네가 된다는 건 이거야. keep 어쩌고 to 부동산 이거지. 이거는 목적이야.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keep과 stay는 왜 단순 현재가 왔죠? 조건문을 만들기 위한 병렬이었어요. 뭘 만들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속 노력한다면 확신하고 있어. I'm certain. I'm sure that we can build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 무슨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분 부정이거든요. 백대현. 그러면 직접 부정은요? 완전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부정, 직접 부정이라고도 하죠. 완전 또는 직접 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 이 동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은 동사를 부정하는 거죠. 얘는 뭘 부정해요? 옆에 있는 형용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not all student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모든 학생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거죠. 동사 부정이 아닙니다. 즉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내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못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말이지. 그러면 어떡해요? Anyone can't가 되면 어떡해요?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아무도 못한다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부정이 된 거야. 동사를 부정해버리면 아예 100% you cannot do it. 하지만 이렇게 간접 부정을 하면 뭐가 돼? 단은 아니지만 진짜 극소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읽어보세요. But everyone can. Everyone should. 내가 한 것 선포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모두 다 해야 되고 모두 다 할 수 있어. Try to reduce 어떻게 해? 노력해라 많은 걸. Try가 to 부동사 오면 노력하다는 뜻 알죠? 뭘 줄인 거야? 그들의 탄소 소비. 선홍이 네. consumption의 명사 동사가 어떻게 해? consume이죠. Okay, sorry about that. And Mr. Fine,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가 뭐니 여러분? 전치사죠.
전체 사회 문화와 동명사 보는 거 똑같아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천만에요. My pleasure. 저의 기쁨. It's my pleasure.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여러분, don't mention it 무슨 말이야? Don't mention it. 처시 부리지 말라는 거 이런 거요?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My pleasure. Okay? It's my pleasure. Okay? 아, for는 전치사야. 전치사죠. 전치사는 모름지기 두 가지밖에 안 돼. 명사거든지 동명사거든지. 이거요. 모든 전치사 그래요. on도 마찬가지고 in도 마찬가지고 by도 전부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네.